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일단 기마추 찾기 걸고 진행해볼게요. 차벽 묶어 놓고 마진 줄. 일단 면포까지 귀마가 낫다는 변형 아니면 면상 두겠다. 아, 최고수 포진인가요? 일단 장군 응수 봅시다. 아, 면상? 상위 진출할게요. 그냥 상위 먼저 나가겠습니다. 공못 내리죠. 포로 상 먹으니까. 중화상 진출해서 포 맡아. 저 당겼죠. 밀고 합시다. 공격. 다음엔 당겨서 고등마를 쫓겠다. 그리고 이거 밀면은 이게 죽으니까 응수로 보도록 할게요. 당장 밀면 죽으니까 이거 당기겠죠 아마. 당장 이거 밀면은 그냥 죽어버리죠. 네, 나 한번 응수 보고. 이것도 영상 올려드렸죠. 면상 부수기. 마 올려가 마가 여기 아니면 여기 가겠죠. 면상 부수기였나? 명상 박살내기였나? 하여튼 쇼츠로 올려드렸는데. 먹고. 마가 걸리니까 안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가 걸리니까 먹을 겁니다. 그때 살포시 죽이라고 했죠. 먹어라. 먹어주세요. 먹으면은 마자리 가면은 상위 마자리 가면 차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이 영상을 올려드렸죠. 마가 죽는다. 영상을 올려드렸고. 이제 마진출. 다음에 마가 뜨면서 상병 양빵 노리겠다. 공격이 계속 가는 거죠, 공격. 아, 마 뜨는 수로 방패됐다는 거고. 찾기 해봅시다. 차가 침투해야죠. 말을 달라고 하면 어디에 되나? 포를 넘기나? 일단 뭐 말하러 가보자. 내놔. 아, 상이 지켜주니까 응수를 안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냥 마가 뜹시다. 마가 떠서 상 달라고 할게요. 마가 떠서 상 달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두겠죠. 이렇게. 그죠? 뭐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가 여기 뜨면서 차로 먹고 돌지다개서 노려주고 포로 상 노려주고 양빵수. 일단 먹고 돌진이죠. 먹어보고. 먹고. 다음엔 차가 1선 정도 좋네요. 여기 가면 포를 넘겨가지고 산을 노리고 이런 것도 좀 있네. 다음 여기 가서 이제 사 노리겠다. 꼬리 가겠다. 그런 거 노리신다는 거네. 고 한번 내려서 수비해야 되겠다. 그죠? 먹을 만큼 먹었다. 수비 한번 해주고. 졸달로 갔으니까 일단 합졸해서 또 지켜주고 귀마도 나가고 상이 나오셨는데 귀마도 진출해주고 이제 차가 빠져가지고 뭐 양덕 정도 노리겠다 뭐 그런 거 정도 두실 것 같은데 마가 빠져가지고 포도 한번 노려볼게요. 차를 걸었는데 세 번째 줄 일단 잡아주고. 일단 얘가 나왔는데, 아, 포가 여기를 가지 못하네. 산길이네요. 일단 이 포보다는 좀 하는 게 좋은데. 자, 일단 나왔단 말이죠. 싸움 붙이나? 그냥 요렇게 둡시다. 아, 미는 수 두면은 마가 이렇게 빠지고요. 포가 말을 치면은 사로 먹고, 차가 먹었을 때 포가 상 때리면서 장군에 포가 차 때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을 일단 한번 돌리신 것 같네. 다음 밀겠다는 것 같거든요. 마가 이렇게 빠지면 포로 치겠다. 그런 수좀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올렸을 때 갑시다. 밀면은 그냥 또 빠져볼게요. 저 이렇게 빠지면은 포로 치하면은 먹고, 차로 먹으면, 포 상타하면서 포가 차를 노리는 수. 그런 거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을 돌리신 것 같거든요? 포 상타 장군에 포가 차 때리는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공 돌려서 양포 분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공 돌려서 포 넘기고. 이 포를 나중에 넘길 것 같긴 한데. 양포 분할 합시다. 포 넘기고, 이렇게 정도. 오는 수가 좀 좋을 것 같네요. 점수도 이기고 있고, 형태 잡아가는 거죠? 먹으면 그때 먹어도 되는데 일단 먼저 먹자. 먹어보자. 귀찮다. 먹고 뭐안 먹지는 않겠죠. 또 먹으니까 포 넘겨주고 뭐 지금은 별수 없고 포 넘겨서 차를 달라고 합시다. 차 달라고 하고 얘는 이제 면포로 배치하고
고정수준이 좋아 보이네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당기려고 했는데, 당기면 이게 마타 해버릴 것 같습니다. 마타 하면서 차가 이거 졸 때리면서 여기, 이쪽, 양쪽 노린수 좀 있어가지고. 뭐야. 아, 그래도 여기 때리겠다. 안 된다, 때리지 마라. 상대가 여기 때리고 여기 먹으면서 선수 잡아가려고 하는 거죠. 못 먹게 응수합시다. 먼저 차를 걸고 가라. 벼들어 가겠죠 아마. 이렇게 포는 게 주고 공을 좀 돌려버려야 되겠다. 상대 포가 이쪽에 있으니까 공을 돌리면서 저도 이쪽 열면서 나중에 찾기를 확보하는 그 정도 좀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공 돌리죠. 공 한번 돌려주고 열게요. 열어야 되겠네. 상황이 이제 중앙으로 뭐 나오는 그런 수 생각하실 것 같네. 열고 포가 이거 치면은 상 먹겠다.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지금 여기 때리겠다는 거죠. 여기 그런 의도가 있고 차를 먼저 걸어두긴 합니다. 아니면은 이걸 아 먹었을 때 걸면은 여기 때릴 수가 있으니까 안 되네. 일단 먼저 걸어야 되겠네요. 차를 먼저 걸어야 되겠네. 양등 막기는 좀 그렇죠. 먼저 차 달라고 합시다. 저도 들어갑시다. 그리고 졸려가지고 포로 이제 맞대린 수 그런 것도 노려보고 나중에 상장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되겠네요. 아니면 이 포를 넘겨서 포로 상을 때리고 먹을 때 차가 맞대린 수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가 있고요. 포가 뭐 취하겠다 이런 건가? 일단 뭐 천천히 합병하자. 아니 먹어달라 그러네. 먹으면 여기 먹겠다. 사 하나 때리겠다 이런 건가? 아니 먹자 뭐. 또 밀고 오니까 안 먹을 수 없네 그럼. 먹어야지 뭐. 이걸 치겠다? 뭐 아무거나 먹으라고. 사 치겠다 그럴까요? 내릴게요. 치지 마라 무서우니까. 사 치는 수. 아니 뭔가 좀 안 좋네. 괜히 싸움 붙였나? 사 내리면은 포가 말을 치고 여기 가는 수가 좀 있어가지고 복잡하네 복잡하네. 포를 넘기지 못하네. 상기라서 쓸면은 때린다. 아니 하나 줘. 줍시다. 먹어라. 네, 죽어두죠.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포로 이게 또 때리나요? 이걸 이렇게 먹어도 되긴 한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먹자 그냥. 뭐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 여기 오나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여기 때릴 수도 있으니까. 아 말을 달라. 아니 먼저 먹어. 몰라. 먹고 포내라 하면은 포 얼리니까 포 영수를 할 때 다시 빠져가 조를 지켜주고 저도 뭐 이거 때리면은 뭐 하나 줘야 되겠네 그죠? 일단 먹어. 포 얼리니까 사로 받겠죠 사로. 먹고 자고 나오니까 사로 받을 겁니다 그죠? 아 그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넘기는 게 좋네요. 포가 말을 치면은 귀장구통이거든요. 면포를 먼저 합시다. 지금 포로 말은 못 때린다는 거거든요. 상으로 조를 칠 수가 있습니다. 살을 받을 줄 알았는데 살 안 받으잖아요. 이거 때리면 그냥 귀장원에 그냥 외통 나오죠. 공이 못 도니까 사 받으면 입공통. 그래도 이렇게 살을 받은 게 좀 나았던 것 같은데. 아니 저걸 먹나? 이러면 이제 마가 떠서 차를 걸 수가 있거든요. 마가 떠서 차를 걸면 차 공수하면 마가 상 때릴 수 있으니까 양마가 워낙이 되죠. 일단 먹어. 포가 치하면 마로 먹으면 되니까 다음에는 마가 빠져서 차를 걸고 장물에 외통수 있었는데 일단은 입공 외통수 봅시다. 요렇게 당길게요. 귀장구통이죠. 귀장공 외통수 마을 방법 없어 보이는데 저도 이제 술길 하면서 둬야 되니까 이거는 여기를 안 먹죠. 이 장물이죠 그냥. 먹으면 차가 빠지겠다는 건데 잘 뒀습니다. 그리고 초반 부분 제가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렸는데 쇼츠 영상을 올려드렸죠. 면상 박살내기
이게 졸음이랐을 때 다음에 밀면은 이거 죽으니까 요것도 한번 봐두세요. 이게 병을 당겼을 때 항상 고독만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면상은 졸로 거니까 마가 빠졌죠. 그때 이게 상병 타는 게 핵심이다. 먹으면은 요거를 이제 졸을 요렇게 둬도 되고 뭐 요렇게 둬도 똑같습니다. 요거 요렇게 요거를 미끼거든요. 먹어라 미끼죠. 마가 졸을 좋다고 먹어버리면 이게 상 뜨면서 부상군 차가 죽어버리면 마가 이제 여기 먹을 수 있는데 이 차가 죽으니까 완전 망해버리죠. 이런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줘도 이 먹지를 못하거든요. 다리를 하나 더 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를 놔면은 그냥 말을 먹을 수가 있다. 요런 거. 요거 쇼츠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저 보시고 계시면은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마대 기마대고 더 볼게요. 일단 기마 초착기 열고. 네. 깔끔하게 저런 거는 기관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서로 시간 낭비니까. 몇 번 하시고. 기마 났다 그러면 변형, 5선 최고 수포진인가요? 일단 오빠 잡고. 이제 공을 돌릴 수도 있고 명포를 할 수도 있고. 아 면상? 뭐야 면상이야? 귀상이 나갈게요. 그냥 어차피 고등마로 나왔다. 그리고 이제 공을 내려서 수비를 하겠다 이거네요. 중화상 진출하고 차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면상이네요. 항상 면상은 고등마를 공략하라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드렸죠. 다음에는 2조를 밀고 들 수도 있고요. 2조 밀고 차 뒤로 빠지면 이걸 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다음에 이거를 한번 밀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는 거 보고 맞춰서 한번 넣어봅시다. 이 병을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아, 여기를 먼저 달라보신다. 얘를 밀면 차를 쫓아봅시다. 차가 지금 뒤로 가면은 이건 밀었을 때 이 마가 죽으니까 일단 이 자리 먼저 잡으셨다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장 부른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요렇게도 봅시다. 차가 지금 좀 좁습니다. 지금 당장 죽지는 않겠네. 기마까지 한번 나가도록 할게요. 당장은 이 차가 뭐 잡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죽지는 않는 형태라서. 찾기로 확보. 침투라면은 다음에 이제 끼우면서 좀 잡으러 갈 수 있는데 침투하면 같이 뒤로 빠져서 대치 않아요? 일단은 가보도록 합시다. 들어가 볼게요. 다음에는 여기 오면은 상 죽으니까 차가 같이 빠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죠? 다음에는 이렇게 눌러버리면은 상이 죽어버리니까 같이 이렇게 빠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때 여기를 잡을게요. 그러니까 대치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포로 맞대려버리고 면상 날려버리도록 하죠. 이쪽 공격 갑시다. 먹죠. 때리려고 왔는데 병으로 치하든가 먹으면은 차가 먹으면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당기면은 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버리고 먹으면 상장이 차를 잡아버리거든요. 이거는 뭐 짤없죠. 이득인데 돌진이지 뭐.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때 상장을 부르고 차를 먹어버리면서 상으로 이 포를 또 노리도록 할게요. 포 노리고 병 노리고 계속 깨물이 열리죠 지금. 이 자리 좋네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런 장군 그런 것도 노리겠다는 건데 먼저 먹으면서 일단 병을 먼저 달라고 합시다. 병 내라 물어봐주고 저는 저도 수비를 조금 갖춰야 될 것 같은데 공을 한번 내리든가 포가 여기 넘어서 먼저 차를 한번 걸 수도 있고 차가 어차피 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빠질 것 같거든요. 그냥 일단 안공합시다. 공 한번 내려서 안공을 한번 갖추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켜주고 아 이 산길인데 아이고 뭐야 막으려다고 지금 상으로 때리면 되는데 상길이 미스네요. 미스 그냥 먹어버리면 되는데 이러면 죽으라고 잘 놓습니다. 항상 면상을 이렇게 고동마 때려버리는 이런 공격이 좋습니다.
대차를 유도하고 빠져가지고 고동만을 때려버리면서 상대 면주를 약화시켜 놓고, 그죠? 상이 나왔는데 이게 상이 나왔던 게 안 좋았죠. 뭐 병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오더라도 지금은 이제 먹어버린 수마다 이 장군이 먼저 좋죠. 장군 불러버리고 장군 응수를 할 때 먹으면서 이 차를 죽이고 포를 때려버리는 이런 수가 좋거든요. 그렇게 두면 되고, 지금 아까 전에는 이 상이 나왔을 때 이 상이 공짜죠. 먹어버리면은 먹었을 때 상장 응수를 할 때 먹으면서 이 포가 넘었을 때 또 병까지 먹는, 여기서 이제 대국이 좀 많이 기울어났습니다. 이제 포가 쭉 넘었는데 아 여기서 이 병이 걸리니까 뭐 이렇게 두셨죠. 이렇게 두셨을 때 궁을 내렸을 때 포가 넘었을 때 이거 그냥 바로 먹었으면 되는데 이거는 좀 미스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군!